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선생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말린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국회의원들 선거에 나와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민 여러분, 사랑은 무슨 사랑을 해요? 그러나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 선생이 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 말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바울 선생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의 말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로만 가지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다 허풍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 선생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 말할 때 그 사랑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대신 올라가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모욕과 수치와 곤욕을 당하고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증명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증명되었죠. 어떻게 독생자를 주셔서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증명되었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반드시 증명되어야 됩니다. 입술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바울 선생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베푼 그 모든 역사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 선생이 정말 빌립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선생의 빌립보에 있을 때는 물론 바울 선생을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바울 선생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바울 선생의 말에 복종하고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빌립보를 떠나서 로마의 감옥 속에서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바울이란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분이 빌립보에 오셔서 빌립보 교회를 창설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떠난 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감히 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울이 없는 자리에 그만 그들은 마음에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이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제도와 질서에 복종하던 그들이 교회 제도와 질서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만 세상으로 떨어져가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지도자의 강렬한 리더십을 따라서 나갑니다.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볼지라도 지도자가 우리 한국의 역사와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서 정말 사심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사라지면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사라지면 양들이 방황합니다. 그리고 양 사방에 이리의 공격을 받습니다. 목자가 탄탄히 서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끌어갈 때는 양들도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고 이리들도 감히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바뀌면 양들이 흔들거리고 목자가 없으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굉장히 필요하지. 그러므로 교회도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인 목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나가는 장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구역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이러한 소그룹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바울 선생께서 염려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목회할 동안에는 바울은 탁월한 지도력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울을 쳐다보고 따라만 가는 것인데 바울이 없어진 이 마당에 그들은 텅 빈 공간 속에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제도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세속이 들어올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나를 보고 따라오던 그런 신앙을 바꾸었어.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 복종하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더라.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받았지만은 구원을 지키는 것은 떨림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보물을 받았을지라도 그 다음에는 보물을 도적맞지 않도록 잘 간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 구원을 지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수 마귀가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그 신앙의 보화를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두렵지 않잖아요. 그냥 아주 못되게 굴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에게 막 먹고 달라들고 해도 부모님들이 용납하는 것은 아직 어리고 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 성년이 되면은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부모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되 두렵고 떨므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이라면 사랑도 했지만 굉장히 존경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부모님 말은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을 했는데 요사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교육적인 시스템이 잘못되고 사회가 잘못되어서 공경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하고 두려워 떨면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학교 가도 학생들이 선생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두렵고 떨면서 공부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애들의 교육이 잘 안 됩니다. 정말 옛날을 자꾸 비교해서 안 됐지만 우리 세대는 오늘날의 세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선생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선생님도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문화가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복종, 부모도 복종하지 아니하고 선생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성경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했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에 보면 우리 아버님께 죽도록 복종을 해요. 요사이는 복종 안 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지역장 구역장 많이 계시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나요?
별로 복종 안 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그렇게 되었어요. 너나 나나 동등으로. 옛날에는 젊을 때는 신랑이 겁이 나더니만은 이제는 조금 더 겁 안 나지요. 젊을 때는 남편이 고함을 치면 겁을 내지만은 이제 50대 이상 넘으면 남편이 아무리 고함을 쳐도 웃긴다 웃겨. 고함 친다고 겁낼 사람 누가 있느냐. 겁을 안 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도 이제는 복종의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떨림으로 남편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지배자가 되십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류를 지으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절대로 복종해야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왈과 왈부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원망 불평하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예,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효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땐 자꾸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 불평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달라고만 했지만은 이제 셈이 좀 차면 하나님께 효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60억 인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만 하고 원망 불평을 하니 참 하나님 되기가 얼마나 괴로울지 있나 말로 다 알죠. 저는 요사이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하나님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번뇌스럽고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은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를 내라도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좀 들어드려야 되겠다. 셈이 들었으면 나라도 하나님 근심을 좀 들어드려야 된다. 나조차 하나님께 근심을 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라도 하나님 근심을 들어드리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는 근심 걱정 안 끼치는 자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효도하는 것 그 몇천 배로 하나님께 효도를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멀리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근심 끼치게 해서는 안 돼요. 철없을 때는 근심도 끼치고 방종했지만은 이제 철이 들었으니 아버지를 근심 끼치지 않도록 늘 매사에 조심해서 어느 심사 행동에도 조심해야 돼요. 늘 원망 불평하면 아버지 근심 끼치지 않아요.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근심 안 끼치게 합니다. 생활의 태도에도 근심 끼치지 말고 또 이웃하고 말다툼하고 흉보고 할퀴면 결국은 아버지를 근심 끼치지 않습니까? 남을 벗기고 할퀴고 남을 먹칠하고 짓밟고 하면은 근심을 아버지께 근심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에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아버지께 근심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근심을 끼친 것을 두려워해서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떨면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사랑하고 긍정적인 인생의 태도를 취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있을 때는 내가 늘 가르치고 경계함으로 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 믿다가 내가 사라지고 다시 내가 격려하고 경계하고 돌보지 않으니까 그만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복종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 출석도 아니하고 십일조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만 세속화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바울 선생이 당부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인데 그 성도의 무리가 흩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절대로 하는 게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떨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하면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걱정 끼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린 가슴에 손을 얹고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두렵고 떨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가. 그러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고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가시는데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해가 비치면 해 안에 빛이 있고 해 안에 열이 있듯이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 온 세상은 마귀 안에 속해지면 마귀를 가슴에 담고 살지. 세상과 마귀를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다. 따라 말씀. 나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산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무엇이 다르냐? 내용이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용이 달라요. 세상과 마귀를 담고 사는 사람,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담고 사는 사람, 내용이 현격하게 다르지 않아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시도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뭐 세상과 마귀를 가슴에 담고 세상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따라 살고 세속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비유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교회 가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읽도록 열심을 주시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통에 자복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동기의 역사를 성령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 그런데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이 성경은 말하기를 행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을 행하셔요. 일을 행하십니다. 가만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든 일을 계속 우주를 팽창시키시고 우주의 별들을 소멸시키고 새로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끊임없이 성령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 용서받고 의롭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드시고 더욱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이끌어주시고 더욱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더욱 저주를 떼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더욱 사랑으로 실천하게 만들어주시고 더욱 의롭게 살게 만들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잠드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보좌에 가만히 앉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의와 거룩함과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끊임없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망의 역사를 베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를 베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왕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모신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살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는 뜻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대개 다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요. 다시 말하면 오늘 친구를 만날까 만나지 말까 이 집을 살까 사지 말까 이 물건을 팔까 팔지 말까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갈까 하지 말까 뭐 이런 사소한 일들은 일일이 성경 아무리 펼쳐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집을 이사하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도시로 오늘 여행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이 남자를 신랑감으로 태가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이러한 것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끌어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손 밑에 불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의 손 밑에 불을 떼어서 소원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의 방향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소원이 뭐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에 원한 대로 해야겠다. 그것은 자기의 소원도 될 수 있고 마귀가 마음에 일으키는 탐욕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손해가 나든 이익이 되든 흥하든 망하든 나는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 아, 내 마음에 맞으면 뜻을 따르고 안 맞으면 안 하겠다. 그러면 무슨 마음의 자세가 틀리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워놓고 하나님 뜻이면 내가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비워놓고 그러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소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변에서 환경에서 증거가 보여요. 하나님 이리 오라는 환경의 손길이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과 함께 환경에서 너 이리 오라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든 우리가 기도해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주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뜻에 굳석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떠한 장난을 하고
의심을 갖다 주고 불안 공포를 갖다 줘도 요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하나님 뜻 아닙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은즉 내가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마귀가 와서 너는 구원 못 받았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하고 믿는 것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거짓말쟁이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난 용서받고 구원 받은 사람이다. 성경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구원 받았다. 또 병들어도 그래요. 병하고 싸우는 것도 여러분 흔들흔들하면 못 이겨요. 내가 병이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리 연양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병 고침 받는 것이 뜻이 아닙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고 내 연양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 그 뜻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결정으로 부여잡고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나의 속에 반드시 치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떠한 병의 증상도 무지무지하게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장병도 폐병도 관절염도 당뇨병도 암도 무조건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건강한 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거짓말이다. 너희 모든 질병의 고통과 괴로움은 거짓말이다. 나는 너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거짓되고 헛된 것에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물러갈지어. 나는 너희 거짓되고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 안 따라간다. 무지무지하게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안 물러가요. 마귀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니까. 그러나 인내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진리를 알고 난 다음 진리에 서서 내가 어마어마한 믿음과 고집으로 마귀와 대항을 해요. 나야 되겠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하나님의 뜻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 잡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그냥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게 고집을 부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거짓이다. 이 암은 거짓이다. 이 당뇨병은 거짓이다. 이 관절염은 거짓이다. 이 심장병은 거짓이다. 거짓은 물러가라. 나는 거짓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나는 나았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단호하게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싸워서 계속 나가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라, 가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사라, 사지 마라. 하나님이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성급하게 굴지 말고 더 계속해서 기도해 봅니다. 계속해서 그 소원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소원이 아니면 얼마 있지 않다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내 인간의 탐욕이나 마귀의 욕심은 기도하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마음속에 소원이 점점 뜨겁게 끌어올라 구름기둥과 같고 불기둥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으니 증거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쓰여 증거를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언제나 증인이 두 숫자입니다. 두 숫자가 되어야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증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의 소원에 짝하는 환경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의 뜻인 줄 알고
나가면 주님께서 또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행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필요한 돈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행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없이 광야에 방황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을 알든지, 우리가 소원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억척같이 하나님 뜻에 눌어붙는 것입니다. 억척같이 아주 미련하게 눈도 깜짝하지 않고 죽이려면 죽여 나는 안 움직여, 나는 말씀대로 믿어, 말씀대로 나는 뜻대로 살아. 그렇게 하면은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측 같은 믿음이 오늘날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도, 가정도, 생활도, 사업도, 사회도, 국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가 가면서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허리가 꼬부라져서 머리가 두 다리 사이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너무 간절히 하면 아주 허리가 오그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종을 보고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슨 증거가 있는가 보라. 왜? 엘리야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를 주신다는 소원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마차를 준비해서 수도로 들어갈 채비를 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비를 줄 것이라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만 증거를 구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종 보고 올라가서 증거가 있는지 보거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또 올라가 보라. 안 보입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올라가 보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일곱 번까지라도 올라가라. 일곱 번째 종이 올라가니까 저 동편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어 있거든. 푸른 하늘에 해는 쨍쨍 빼이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를 준다는 소원을 받았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구름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는 비의 큰 소리가 들린다. 그러자 순식간에 온 하늘이 먹장 구름으로 덮고 천둥 병력이 치며 수막대 같은 비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고 손바닥만한 구름장 같은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과 증거, 이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따라 말씀하십시오. 소원과 환경에 손바닥만한 구름장이 뜨도록 기다리자. 마음의 소원과 환경에 증거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억척 같은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행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생활에 굉장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47년간의 목회 생활에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삶의 안내자가 된지 모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뜻을 분명히 모를 때 하나님 뜻을 알기는 알아야 되겠는데 그냥 성경 다 들춰봐도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모를 때 이 성경 구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교인 수는 많아서
수레문 네 개가 그냥 인산인해로 모이게 되고 교회는 옮겨야 되겠어요. 그런데 돈은 없지 어디 갈지 모릅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갈 데가 있는데 돈이 없으니 갈 데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은 독립문 고아원 터를 사서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서울시에서 여의도를 개발했어요. 여기 막 여의도 비행장을 없애고 부르도차가 모래 연기를 날리면서 섬을 만드는데 사람들마다 다 비웃었습니다. 한강 가운데 여의도에 섬을 만들어서 저걸 뭐에 쓰려고 하는 거냐. 아무 자기도 쓸데없을 것이다. 아무도 안 나갈 것이다. 매스컴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옮겨가야 되는데 어디를 옮겨갈까요? 돈 없습니다. 그러니 돈 없이 이 많은 무리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길을 아르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음의 소원이 여의도로 나가라. 여의도 그 모래 언덕으로 나가라. 그런데 내가 몇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망할 소리 하지 말라고. 여의도로 나가면 그게 버스도 가는 것이 없고 그땐 물론 전철도 없고 그땐 물론 자가용도 없었고 그러니 누가 여의도까지 따라가겠는가. 여의도까지 어떻게 한강 그 추위를 겨울에 여름 더위를 무릅쓰고 걸어서 여의도까지 가겠느냐. 여의도로 나가면 망한다. 이 믿는 사람은 다 그래요. 내가 친구들하고도 의논해보고 우리 성도들의 지도자들하고 의논해도 여의도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의도로 가라. 여의도로 가라. 그래서 서울시에 접촉을 해서 알아보니까 여의도로 가면은 땅을 후불제로 해서 주겠다. 땅을 사면 후불제로 해서 주겠다. 여의도에 아무도 안 들어올라 하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것을 환영하고 후불제로 해도 좋다. 미리 땅은 사고 돈은 나중에 지불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 근데 마음의 소원은 일어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다 만난 사람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마음에 소원은 있는데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확 기도를 하는데 하루 권사님이 오셔서 신앙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참 내가 말하기가 곤란한데 좋지 않은 꿈을 꾸어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막 간이 철렁내려 앉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늘 안 좋은 일만 생기는데 또 권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었는데 좋지 않은 꿈을 꾸었다고 하니까 미운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좋지 않은 꿈을 꾸었으면 자기 혼자 가지고 있지 내게는 왜 가지고 있냐. 그러나 그 권사님이 이것은 너무나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서 목사님께 가져왔습니다. 그 뭐니 말을 하라고. 뜸을 들이더니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 여의도 서대문 교회가 벌집입니다. 왕벌 하나가 여왕벌이 있는데 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서 꿀 만든다고 왕왕거리고 야단이. 그런데 그 여왕벌이 붕 하고 뜨니까 수레문 교회 공중에서 빙빙 나니까 모든 벌들이 다 따라서 그 여왕벌 따라서 수레문에서 뜨더니만 그 여왕벌이 어디를 날아가는가 보니까 여의도 모래사장에 가서 탁 앉으니까 모든 벌들이 모래사장에 가서 앉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 말이 우리 교회 망할 꿈입니다. 아 여기 벌이 서대문에서 떠나가지고서 모래사장으로 갔으니까 이젠 다 말라 죽을 거 아닙니까? 그 내가 너무나 두렵지만은 목사님께 말을 안 할 수 없었어. 내가 막 그때 이 자리에서 확짝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증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장이 떴습니다. 맞았어요. 그 여왕벌이 누굽니까? 제가 여왕벌이고 그 모든 성도들이 같은 벌 아닙니까? 여의도로 날라와서 모래사장에 엎드리니 모든 벌들이 쓰레문에서 다 여의도로 옮겨갔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소원과
환경에서 증명이 되었으므로 나는 여의도록 한다. 뭐 사람들이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제 망하려고 들었다 눈도 감지 않으시다 억척같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길이 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주신다. 돈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행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공짜로 외상으로 이 땅을 사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외상으로 공사 계약을 하가 외상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외상이죠. 아무도 없이 정말로 물으로 걸어가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무것도 시에도 돈 못 지불하지 못했고 상품 건설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공사에 따라 돈을 지불인데 돈을 줄 돈이 있어야지 뭐 우리 교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야지 헌금을 해도 겨우 교회 운영할 정도밖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주신 데 떨어지면 낙동강 하면 조금 주시고 떨어지면 낙동강 하면 조금 주시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시에 우리 땅값도 지불하고 공사비도 가물에 빗방울 떨어지듯 한 정도의 돈이 나오면 그 공사비 지불하고 공사비 지불하고 그러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억척 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으로 매달리니까 이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면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고 외우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의 등대로 삼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을 갖다 주실 것입니다.